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영화 명량의 후속작 한산과 노량이 연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촬영된 여수에서는 명량 못지않은 기록적인 흥행을 기대하며 촬영장 사후 활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1,700만 명의 최다 관객을 기록한 명량. 김하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첫 편으로 후속작인 한산과 노량은 코로나19로 미뤘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후속작은 이미 재작년과 작년에 촬영을 마쳤고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여수시와 영화사 측이 3년간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를 찍기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 2월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올해는 드라마 7년 전쟁이 촬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 상반기 안에 용역을 의뢰해 촬영장 사후 활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사후 활용 가능한 분수물이 이번 드라마가 10월 달에 끝나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번 향후 대책을 영역을 한번. 여수시는 다른 시군의 촬영장 사후 활용 실태와 남아있는 세트의 재활용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6년에 열릴 세계선 박람회의 주무대가 돌산 진모지구라는 점도 적극 고려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영화 한산과 노량의 흥행 여부는 사후 활용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영화 명량의 후속작 개봉을 앞두고 여수시가 구상하는 진모지구 촬영장 사후 활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